아, 사랑해!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는 막둥이입니다. 고등학교에 진학 후 저에게 먼저 다가와준 애가 있어요. 부침성이 좋고 활발한 아이라 늘 반에서 주도권을 잡았죠. 그 아이와 친해지니 자연스럽게 반 친구들도 저에게 다가와줬어요. 근데 제가 다른 친구들과 조금만 가까워진다 싶으면 그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제 험담을 하거나 이간질을 해서 저와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. 전 금세 혼자가 됐습니다. 분명히 아무도 나를 괴롭히진 않는데 동시에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된 거죠.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은따로 지냈어요. 대학교 와서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 지난 3년간의 기억을 잊고 지냈습니다. 그런데 최근 SNS에서 그 아이의 근황을 알게 됐어요.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. 저는 아직도 지난 3년이 악몽처럼 남아있는데 그 아이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돈도 많이 버네요. 제가 지나간 일에 너무 연연해 하는 걸까요?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? 유년기에 이런 걸 당하면 영향이 생각보다 크게 미치는 게 그 이유가 나한테 있어서가 아니라 걔네들의 문제인데 계속 찾아.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아, 내가 뭔가 또 이상하게 지금 하고 있구나 해서 나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밸런스를 계속 잃게 되는 거지. 그래서 좀 가슴 아픈 것 같아.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 잘 사세요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건 좀 너무 폭력적인 말인 것 같고 괴롭혔던 친구들은 진짜 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인간응보라고 또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. 옛날 얘기가 정석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믿고 싶은 이 사연을 들었을 땐 그죠? 그런 경험이 있어? 나는 약간 은따는 경험이 있어. 아 진짜? 그때 그 이상한 기분이 잊혀지지는 않는데 이 설명이 너무 맞아. 나를 괴롭히는 건 아니야. 은근히 소화해가 되는데 그래서 내가 꼬집어 말하기도 힘들어. 그러니까 차라리 즉각적인 공포는 부딪혀보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하루하루 조금씩 스며드는 정말 위축되게 만드는 공포심이기는 한 것 같아. 나는 그게 진짜 짧았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거든. 근데 이제 저는 군대 있을 때 어떤 선임이 날 진짜 날 너무 싫어했어. 그냥 이유를 모르겠어. 후임이 웬만하면 그런 말 안 하잖아. 저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여쭤도 되겠습니까? 난 그냥 네가 안 입고 와. 이유가 그거야.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그래, 안 입고 돼. 그래서 거야. 나는 그냥 그때 이랬어. 아 그래? 나도 너 졸라 안 입고 온데 속으로. 기계처럼 행동했어 얘한테는. 근데 이거 방법 좋은 것 같아. 대답하고 쪽팔렸을 것 같아. 그 다음날 밤에 혼자 생각났을 것 같아. 그치, 그리고 얘 너무 짜치잖아. 얘 날 볼 때마다 이럴 거야. 아씨 안 입고 있다 그랬는데 씨. 한마디 더 뭐라 해야 되는데 뭐라 하지? 막 계속 생각할 거야. 근데 나는 오히려 더 태어난 거야. 전역한 다음에는 끝이지. 그리고 나는 확신이 있었어. 내가 뭘 해도 얘보다 잘 살아. 근데 이제 내가 좀 방송 나오고 한 다음에 이제 연락이 왔지. 쌩깠어. 근데 진짜 꿀팁인 것 같은 게 들으면서 생각한 게 너 나한테 근데 왜 그래?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이런 류의 대답이 나와.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와. 그럼 그때 한번 좀 짜치다. 그냥 이렇게 웃어져 버려. 걔가 그러면서 갑자기 확 루저 돼버리는 거야. 이 사람이 추해지는 거거든. 저는 그런 방법 썼는데 지금 와서는 뭐 좋은 방법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확신은 없지만 나보다 어렵기 때문에 남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치근한 이런 또 생각이 들면서 맞아. 그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제 안 받기 시작하더라고요. 사실 막둥이도 얘 인스타를 몰랐을 때는 편했을 거야. 알게 되는 순간 자기 전에 보게 되고 뭐 하다 본다? 보게 되고 계속 보게 되는 거. 내가 싫어하는 걸 계속 신경 쓰면 너무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너무 지쳐. 너무 지쳐. 나도 밴드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저 멤버가 그냥 싫은 적이 있었거든.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. 맑은 물에 잉크 딱 떨어뜨린 것처럼 아주 작은 이유인데 그 물이 다 흐려지는 것처럼 내 머리 속이 다 흐트러져 가지고 얘가 이제 뭘 나한테 잘못했는지 까먹어. 그냥 싫어. 그냥 싫어. 와. 그래서 계속 상상을 해. 얘가 무슨 행동을 하면 저 왜 나한테 왜 저러지? 혼자 막 감정이 막 하면서 너무 맞아, 피곤해. 맞아. 누구 싫어하는 감정이 너무 피곤한 거야. 맞아, 피곤해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해소가 필요할 것 같아. 이 상처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해소할 수 있으면은 어떤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사과는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. 그분한테.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할 때보다 같은 걸 혐오할 때 더 강하게 결속력을 느낀대. 맞아요. 그런 거 있어. 그러니까 되게 이게 원시적인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거야. 어릴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덜 문명화가 되고 덜 현대화가 됐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성인이 돼서는
그런 욕구를 이제 다스릴 줄 알게 되는 거지, 정상적이라면. 그 가해자 쪽인 애들한테 꼭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. 너희들이 얼마나 원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건지. 그 원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가 찾아오기 전에라도 계속 길게 사과하는 거 있잖아. 받아줄 때까지. 그러면은 조금 이제 좀 현대화된 인간으로 좀 대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.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지만 극약 처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, 그 문제를 직접 직면하는 거지. 그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SNS DM을 보내면 어떨까 싶어. 진짜 어렵겠지만 내가 진짜 잘 돼서 얘를 거들떠도 안 보는 게 최고의 복수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. 나는 내가 사실 더 잘 되면은 내가 행복한 거고,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내 자신. 막둥이가 자기는 너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막 그랬잖아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아껴주지 않아야 되는 법은 없어. 증오가 거의 사랑할 때만큼 에너지가 소요가 돼. 전혀 반대의 감정이라 그렇지. 그러니까 지금 복수에 꽂혀 있는 거는 그만큼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이 못된 사람한테 꽂혀 있다는 얘기거든. 지금 막둥이가 뭘 원하며 어떤 길을 나아가야 하며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나는 그 중심이 하루라도 빨리 막둥이한테로 와서 다시 인생의 주인공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. 막둥이는 결국 꽃길을 걷게 될 거야. 딱 걸렸어 날 보는 내 눈빛이 무식한 척 잘 숨겨왔었는데 너 때문에 밤새 설레는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 원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네 맘을 섬뜩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온통 나쁜 널 웃게 해줄게 오랫동안 느껴왔어 누구보다 떨어지는 떨어지는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 길을 같이 걷을래 내일 널 설레게 할래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말하지 못한 아껴왔던 이 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오랫동안 꿈꿔왔어 떨어지는 꽃길 위를 걸어가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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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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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댓글 클릭하고 시즌 앱에서 환회차 먼저 확인하세요. 이것도